북입니다. 제가 네. 의사가 된 지도 벌써 25년이나 됐더라고요. 와. 많이 봤다 했는데 아까 안강 선생님 말씀 들었더니 이제 한 100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0일 잔치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몰라요. 바로 무슨 운동을 해야 좋으냐? 아. 네. 허리가 왜 무슨 운동이 좋아요? 무릎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들 운동은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 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픈 게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네. 운동도요. 몸에 약이 되는 운동이 있는 반면에 몸에 독이 되는 운동도 있어요. 몸에 독이 되는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굴이 늙어요. 네.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늙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운동이 자기한테 약이 될 거냐. 중년의 건강에서 어떤 것이 독이 될 거냐 네.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죠. 첫 번째 몸에 독이 되는 운동은 연달아서 무리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저희 이제 환자가 한 번 오셨는데 70대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예 뭐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숟가락질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먹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을 가신 거예요. 동남아로.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36홀을 치신 거예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 36홀을 치려면요. 하루 10시간 동안 쳐야 돼요. 어? 10시간은 사실 돈을 내고 치니까 치지 돈을 주고 치십시오 그러면 칠 수가 없는 치죠. 시간입니다. 예. 주 52시간도 걸려요. 아유. 이 아주머니 팔꿈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보 걸렸겠죠. 이분은 아마 앞으로 영영 골프를 즐기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하면요. 우리 근육과 인대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72시간 안에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72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대가 채 낮추기도 전에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상처가 축적이 돼서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좋아하시죠? 네, 골프도 좋아하시고 그럴 텐데 나는 한 달 동안 원 없이 골프를 즐기고 이제 평생 안 할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80 넘어서도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즐기시고 싶으십니까? 네. 즐기고 싶죠. 당연히 그럼요. 오랫동안 운동을 즐기고 싶으시면 72시간의 우리 몸의 회복 기간을 꼭 지키십시오.